저는 이 이벤트에서 깜짝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외에도 저가 차량 출시 계획이 있으며 이를 몇몇 도시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54.27을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1.71%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은 현재 11.59%,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동안은 15.4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2.3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의 뉴스부터 전하면 중국에서 테슬라가 3분기 두 번째 주에 차량 등록수를 발표했습니다. 자, 테슬라 중국은 2024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주간에 13,800대의 신규 차량 등록을 기록했고요. 이는 9월 15일 종료했었던 주에 15,600대의 등록에서 11.54% 조금 감소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자, 리 오토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9월 1일 종료주에는 테슬라가 14,400대의 등록을 기록했었고, 9월 15일 종료주에는 15,600대, 그리고 9월 22일 종료주에는 13,800대의 신규 차량 등록을 기록한 것을 볼수 있는데, 이 9월 15일보다 9월 22일 종료주에 테슬라의 중국 등록 수치는 좀 감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을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2024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의 국경일인 중추절이 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감소한 것은 이런 명절의 영향으로 해석해 봐야 되고요. 이런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13,800대의 기록은 상당히 좋은 기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중국 판매는 2024년 3분기가 2분기 대비 19.9% 판매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난해인 2013년에 비해서는 3분기에 18.5%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0%의 금리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중국에서 테슬라의 판매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을 찾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중국의 올해 누적 등록 수치는 이번 주 기록으로 인해서 2013년 등록 수치에 비해 2% 증가한 상황이고, 테슬라 중국의 2024년 등록 수치가 2013년 수치에 계속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많았었지만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 올해 말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중국의 국내 판매는 여전히 모델 Y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720대의 모델 Y가 등록되었다고 추정하고 있고, 모델 3는 5,050대의 등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델 3보다 모델 Y가 확실히 더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판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심지어 모델 Y는 예전 디자인 테슬라의 그 이전 디자인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또 모델 3에 비해서는 더 비싼 차량이라는 두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모델 Y를 선택하고 있고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바로 모델 Y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모델 Y 리프레시까지 나오게 된다면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될지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0월 10일 이벤트 이후는 바로 모델 Y 리프레시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와 일론 머스크는 회의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밀레이와 머스크는 최근 뉴욕에서 만나 세금 인센티브와 아르헨티나 투자 촉진에 대한 노력, 그리고 남미 국가의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X에 글을 올리며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 투자를 하고 지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중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X를 통해서 일론이 투자하겠다라는 글에 만세라고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로 아르헨티나에 투자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아르헨티나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이 점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리튬 생산국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구성 요소인 리튬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투자는 배터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밀레이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었고,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 테슬라의 배터리 공장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경쟁자인 독일의 폭스바겐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하면요. 폭스바겐과 구글은 서로 협력을 해서 AI 어시스턴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핸드폰의 앱을 이용해서 폭스바겐 운전자는 앱으로 차량 관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며, 운전자는 구글의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간단한 질문을 할수 있으며, 그 예로는 펑크난 타이어를 어떻게 교체해야 하냐고 앱에다가 물으면 관련된 유튜브 비디오가 핸드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기능은 애플의 시리나 구글 등에도 그냥 음성으로 물어보면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 비디오를 그냥 음성으로 검색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 폭스바겐은 이 기능이 겉보기에는 매우 단단해 보이지만 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기능이라고 설명하며 폭스바겐의 매뉴얼과 유튜브 비디오를 사용자가 찾기 쉽게 할수 있는 신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폭스바겐의 주장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왜 복잡한 건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쩌면 테슬라가 10월 10일 테슬라의 앱을 이용해서 차량을 호출하고 또 로봇택시를 한다고 하니 폭스바겐에서도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저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로봇택시의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관련된 예상을 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인터뷰 중 하나를 들어보려고 하며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이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영상이 방영되기 전 선공개되었고요. 원본 영상은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테슬라가 인도 수치를 발표할 준비를 하면서 주가에 대해 이야기해줄 바클레이 벤 켈로가 왔습니다. 그는 아웃퍼폼 등급과 주가 목표 280달러를 설정했습니다. 벤, 최근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인도 실적이 매우 좋다는 것, 두 번째로는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는 이 이벤트에서 깜짝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외에도 저가 차량 출시 계획이 있으며 이를 몇몇 도시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 발표는 연기되었지만 저가 차량 발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중요한 발전 사항들도 공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 1분기 중 저가 차량 출시를 예고했으므로 시기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이 차량은 차세대 모델은 아니지만 저가 차량으로 오스틴과 베를린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기존 공장 설비를 활용한 후에 새로운 공장 확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수익 모델로 계산해 볼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년 4분기에 2만 5천 대 생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차량 생산을 위해 기존 라인을 잠시 중단할 수 있으므로 2025년까지는 완전한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가 차량 대신 저가 차량을 생산함으로 수익에는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차량 출시 자체가 주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델 S, 3X, Y, 사이버트럭만 있었는데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벤, 몇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냐는 질문 자체가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품질이 급상승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머스크는 매우 명확히 말했습니다. 가장 큰 경쟁은 중국에서 온다고요. 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도입된 관세도 테슬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경쟁사와는 조금 다른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There is a different segmentation with Tesla versus some of their competitors. 중국에서 모델 3 리프레시가 판매를 돋보이으며 모델 Y 리프레시도 예정되어 있어 중국 내 판매를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And I think that we'll see a Model Y refresh as well in China that should help with sales there as well. 테슬라가 10월 10일 이벤트 이후 2주 후에 실적을 발표하면 모든 시선이 마진에 집중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이자율을 낮추거나 0% 금융 지원을 했는데 이는 지난 분기에 마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마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12.5 버전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생성형 AI가 도입되었고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 넵주 전에 12.5 버전을 탑승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컴퓨팅 성능에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 데이터는 완전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로 학습됩니다. 이것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며 속도가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머스크가 항상 1년 남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제는 자율주행 완성이라는 그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현재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280달러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보다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를 좋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의 판매가 매우 좋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월 10일 로보택시의 이벤트에 대한 그 기대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는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깜짝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며 아마도 로보택시의 소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몇몇 도시에서 로봇택시를 시작한다라는 발표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10월 10일은 로봇택시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로봇택시를 바로 시작하는 그 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에서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인 모델2까지 생산할 경우 이것을 수익 모델로 또 계산해 볼 수 있냐고 물어보자 내년 4분기에 약 2만 5천 대 정도 생산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모델2는 테슬라에서 생산하는 차량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판매가 시작된다면 아무래도 좀 모델3를 사려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될 수도 있고 이 말은 테슬라의 마진이 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자동차 판매가 아닌 테슬라의 인공지능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FSD의 업데이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고 테슬라는 이제 컴퓨팅의 제약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말까지 대규모로 AI 클러스터를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테슬라의 계획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더 빠른 FSD 업데이트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로 이 점이 테슬라가 과거와는 다른 점이라고 애널리스트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실력이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며 일론 머스크는 매년 올해 완성이 될 거다라는 말을 몇 년째 반복하며 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지만 놀랍게도 올해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바로 올해 어쩌면 자율주행의 완성이라는 목표에 가장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로봇택시 날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할 거다라고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정말 이런 사업이 즉시 시작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신사업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게 될지 계산하느라 바빠질 것 같고요. 이날 이벤트 이후 테슬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10월 10일 이벤트를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